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우울증 환자는 교수대 앞에 앉아 있는 사형수나 마찬가지의 그런 심정이에요. 굉장히 절박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막막함을 느낍니다. 굉장히 그 힘든 상황이고 아마 우울증 환자가 제가 만든 이 영상을 찾아본다는 것도 거의 힘든 일일 거예요. 그만한 의욕이 생기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뭐 가족 중에 있다거나 그런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얘기를 해주게 될 텐데요. 어쨌든 환자 본인이 본다고 해도 그렇고 가족이 본다고 해도 그렇고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년 전에 제가 겪은 그 우울증과 우울증을 극복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가 지금의 아내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여기 산 골짜기에 들어와서 혼자 오두막을 짓고 굉장히 그 즐거운 그런 새로운 삶을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50세 되던 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굉장히 그 늦은 나이에 인생의 큰그 변화를 겪은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이 골짜기에서 오두막을 짓고 제가 원하던 모든 일을 여기서 다 해냈습니다. 살아갈 방편도 만들어내고 뭐또 제가 쓰고 싶었던 소설도 쓰고 장편 소설도 한 7권 정도 써내고 굉장히 그 제가 원하던 그런 생활을 구축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골짜기에 경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환경도 좋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그 모든 꿈들이 거의 다 이루어진 그런 상태. 행복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거의 그런 상태에 도달했는데 5년 정도 그런 생활이 지속되고 나니까 뭔가 이상하게 자꾸만 이제 세상 만사가 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인생이란 게 무가치하다, 죽음 뭐 이런 부정적인 그런 그 생각과 스토리 속에 계속 빠져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는데 이 골짜기에 그의 그 눈이 많이 내려서 활동을 별로 밖에서 못하고 주로 그 집안에서 글을 쓰거나 뭐 쉬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던 때인데 계속 그런 생활이 계속돼서 그런지 점점 그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빠져들면서 이제 우울감을 느끼고 모든 일에 이제 의욕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얘기하는 그런 우울증의 전형적인 그 증상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고 한두 달 정도 그런 상태가 계속돼서요. 그러던 때 이제 결국 제가 느끼기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살할 궁리를 하다가 아내에게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아무래도 내가 우울증인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견딜 수가 없고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냥 헤어지는 거는 너무 당신한테 슬픈 일이 될것 같고 정신과 병원이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제가 이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내가 정말 싸늘한 얼굴로 이제 저를 쳐다보면서 죽고 싶으면 나가서 죽어라. 정신과 병원에는 뭐 혼자 가보든지 나는 관심이 없다. 아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그 절망적이고 저로서는 정신과 병원에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면 어떨까 이게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는 저한테 나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뭐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냥 농담을 하는 말도 아니고 그냥 나가서 죽으라. 당신이 여기 와서 수년간 이제 자연 치유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의사들의 도움이라는 게 이런 장면에서 얼마나 무의미한지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정말 실망스럽다면서 나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 제가 그렇게 그때 수년간 자연치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고 의사들의 의존하는 그런 행태가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맞는 얘기긴 하지만 이제 부부로서 어떻게 나가 죽으라는 말을 할수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 우선 치밀어서 뭐 분노가 정말 치밀었죠. 손발이 버벅 떨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알았다 이러고 그러고 혼자서 차를 끌고 이제 나왔어요. 차를 끌고 나서 이제 읍내 쪽으로 하면서 그 아주 높은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에서 그냥 계곡으로 굴르면 곧바로 죽는 거죠. 죽을까 하는 생각을 막 여러 차례 하면서 그냥 이 죽음의 계곡을 지나서 이제 양구 읍내 쪽으로 갔어요. 너무 분노가 치미니까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으로 갔죠. 제가 이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니까 이 도서관에 어느 서가에 어떤 책이 꽂혀 있는지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에 이 뇌과학을 다루는 그런 서가를 뒤져서 어떤 책을 하나 이제 뽑아들었어요. 뇌가 그 일을 처리하는 그런 프로세스 방법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있는 책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챕터를 하나 이제 들춰보니까 뇌는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컴퓨터는 CPU에서 이 멀티태스킹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정보가 들어오면은 CPU의 그런 능력에 따라서 뭐 10가지든 20가지든 일을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그런데 사람의 뇌는 너무나 속도가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그 생각, 하나의 그 사건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음 사건을 처리하고 다음 이벤트를 처리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사람의 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한 거라는 거를 제가 그걸 책을 읽다가 깨닫고 이제 곧바로 책을 덮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우울증과 그때 우울증과 병행해서 제가 공황장애도 좀 겪고 있었어요. 몇 차례 공황 발작이 일어나서 거의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에 휩싸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나중에 그게 공황장애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동시에 해결하는 그 대책이 나왔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뇌는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다. 순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이벤트를 처리한다.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 하나의 생각을 처리한 다음에 다음 생각을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와서 이 대책으로 이 우울증에 대한 대책으로 이 염주 이뭐 그때 당시에 어떤 절에 여행을 갔다가 이제 예뻐서 하나 산 건데 이 염주에다가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새겼어요. 실제 단어를 새긴 건 아니고 이 염주 한알한 알에 제가 생각하는 단어를 이제 대입시킨 거예요. 그게 사랑, 그 다음에 행복, 용기와 자신감, 즐겁다, 웃었다, 하하하, 바다, 에베레스트, 풀밭, 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단어이고, 제가 좋아하는 사물이에요. 산, 바다, 풀밭,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이걸 새겨놓고, 이 염주를 돌리면서 이 단어를 하나의, 제가 여기에 대입해놓은 단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사랑, 행복, 용기와 자신감, 즐겁다, 웃었다. 이런 식으로 이 염주를 가지고 이제 제가 다른 생각, 우울감을 일으키는 그런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이 생각과 스토리들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제 이 방법을 쓴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데 제가 워낙 아내의 그런 모질고 혹독한 그런 대응에 화가 나서 이제 기어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이런 해법을 제가 스스로 고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울증 치료에 좋다는 걸 이제 그때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 걸었어요. 걸으면은 한 40분 정도 걸으면 체내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울감에 휩싸인 상태에서는 그걸 하기 힘들었는데 이 분노 때문에 이거를 기어이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 오기 같은 게 생겨서 이제 이 염주에 그 단어를 새기고 이 염주를 돌리면서 염주를 돌리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 행복, 용기와 자신감 이런 단어를 계속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 돌릴 때마다 그 단어를 떠올리면 그 단어와 그 관련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자동으로 결합해서 떠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죠. 그리고 무작정 그냥 계속 걷기만 했어요. 이 염주를 들고 하루 종일 시간만 나면 나가서 무조건 걸었어요. 산골짜기를 걷고 이 근처에 산책로들이 많아서 그리고 계속 걸었죠. 그렇게 그 아주 단순한 그런 그 대책인데 그 날씨도 추웠고 겨울인데도 뭐 그 워낙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상황이 절실하다 보니까 했죠. 염주를 하루 종일 이 염주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염주를 돌리면서 제가 여기에 새겨놓은 10가지의 이 단어를 계속 돌리는 겁니다.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돌렸어요.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을 때도 계속 돌렸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찬가지고 잠들 때까지 계속 그것만 돌렸죠. 그랬는데 이 하루쯤 지나니까 벌써 이 우울해서 초조하고 급박하게 느껴지던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겁니다. 하루 정도 지나니까 그런 게 우울감 같은 거는 일체 사라지고 굉장히 따분한 이 지식이긴 하지만 염주만 계속 돌리고 무조건 걷고 이렇게 딱 두 가지 일만 했어요. 염주를 돌리면서 걷는 거. 잘 때까지 계속 했으니까 그것만 했는데 하루 지났을 때부터 우울하다든가 뭐 죽고 싶다든가 뭐 이런 생각 같은 거는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이게 완전히 해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기 때문에 계속했어요. 3일 정도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는 그 자체를 저 사실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과연 내가 우울증이었는 게 사실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기분이 바뀌었고 뭐 다시 뭘 좀 해보자는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골짜기에 할 일이 많다는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뗄감도 좀 더 장만해야 되고 또 지금 소설도 구상하던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정리해야 되고 빨리 써서 봄에는 출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나은 겁니다. 한 3일 정도 만에. 그래서 그래도 또 우울증 이런 거는 뭐 공황장애도 마찬가지고 언제 그런 상황에 다시 빠져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걸 가지고 다녔어요.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뭐 고요한 상태에 있을 때는 계속 이거를 돌렸죠. 사랑, 행복, 용기와 자신감, 우습다, 하하하, 에베레스트, 바다 이 계속 이걸 돌렸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뭐 전혀 내가 우울증 환자였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상황이 개선됐어요. 얼마간 시간이 지나간 뒤부터는 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잠잘 때만 이제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두고 잤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제가 우울증을 혼자서 해결한 겁니다. 제가 우울증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바로 우울증이고 이게 공황장애였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됐죠. 그리고 제가 대처한 이 대처 방법이 과학적으로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우울증을 해결하는 그런 핵심 방법하고 일치하는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우울증은 그런 생각의 회로가 하강곡선을 그리도록 계속 반복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우울증이고
이거를 상승 곡선으로 바꾸어 주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계기, 단순한 그런 작은 계기로 그런 거를 할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이제 다 이미 설명되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줬어요. 제가 경험한 걸. 그리고 그분들이 실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이 방법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한 그런 우울증에 대한 대처법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본인이 우울증이거나 공황장애이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건 제가 경험으로 체득한 것이고 이 경험은 제가 추후에 문헌으로 확인했을 때 과학적으로 굉장히 근거 있는 노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믿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우울증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